80대 중반의 할머니 화가 로즈 와일리 국내 개인전 영상 리뷰입니다. 전시가 정식 개막하기 하루 전날에 VIP 오프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초대받고 가서 전시를 봤어요. 전시는 2020년도 12월 4일부터 내년 2021년도 3월 28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제가 VIP 오프닝 때 찍은 영상 혹은 제가 찍힌 영상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로즈 와일리가 주목받게 되는 것은 이제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이제까지 계속 하고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목받았다는 점 때문이죠. 나이를 확인해 봤더니 1934년생,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으로 86세예요. 저희 아빠랑 동갑이더라고요. 로즈 와일리가 주목받게 된 거는 70대 한 중반 무렵부터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고 있죠. 대기만 성향이고 뒤늦게 예술 세계가 재평가돼가지고 주목받게 된 경우, 이런 이렇게 드라마가 있는 경우를 일반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로즈 와일리 작업의 주제는 이 할머니 주변에서 자기가 관찰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림으로 옮긴 경우가 많고, 하다못해 그 전시의 한 코너가 영화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그 감상한 그 느낌을 글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타란티노 영화 가운데 킬빌이라고 있잖아요. 팔자리 흘리고 다리 자르고 이러는 거. 근데 그거를 똑같이 좀 앙증맞게 그림으로 옮긴 경우도 있어요. 작업의 기법 혹은 화풍은 종이 내지 캔버스의 조각들로 이어붙여가지고 하나의 완성작이 만들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몸통, 다리 뭐 이게 다 각기 따로 그린 그림들이에요. 근데 그 조각들을 한큰 종이 혹은 큰 캔버스에다가 이어붙여가지고 하나의 완성작으로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미술가 같은 경우는 기억이 될 법한 대표 조상들을 보통 갖고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쫙 앞뒤로 뻗은 그런 인물 조상이 있어요. 이 그림이 그런 조상들이 그림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물감으로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해서 굉장히 그 양질의 표현주의적인 화면을 갖다가 제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언프라임드 캔버스라 그러는데, 그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 위에다가 제소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제소치를 안 해요. 그래서 캔버스 천에 울퉁불퉁한 재질이 고스란히 드러나게끔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그림들이 와꾸가 탁 쳐져 있는 그림들이 아니고 캔버스 천에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프레임에다 다시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게 되면 스테플러로 그림을 캔버스에다 박았더라고요. 로즈 와일리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고, 이런 유사한 케이스들이 보통 인구에 많이 회자가 돼요. 캐나다의 루이스 모드란 여성 작가도 있죠. 이 사람도 그 실존 인물의 어떤 인간 승리 때문에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면 류머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모양이 굉장히 굴절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루이스 모드의 그 개인사는 셀리 호킨스랑 에단 호크가 주연을 한 영화로 개봉을 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개인이 처한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그림이 조명될 때 일반인들이 많이 환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루이스 모드 같은 경우는 닉슨이 부통령 시절에 그림을 사기도 했고, 매스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 그림 화풍은 팝아트풍? 좀 일러스트레이션풍의 아마추어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랜드마 모제스, 보통 모제스 할머니라고 보통 불리는 여성도 있죠. 10대 때부터 가정부로 일하다가 78세 때 그림을 시작해서 주목을 받은 경우인데, 멀리서 바라본 전원 풍경화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대생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김두엽 할머니라는 분도 계시죠. 이분은 1928년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3세죠. 로즈 와일리하고 차이점이 있다라면, 앞에 열거한 할머니들은 미술 비전공자죠. 근데 로즈 와일리는 미술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20대 때 미대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21살 때 결혼을 하면서 미술을 이제 그만두게 된 경우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45살에 왕립예술학교, 보통 RCA라고 알려져 있죠. 그 학교에 다시 입학을 해요. 하지만 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러니까 40대 중반 이후에 이 로즈 와일리가 주목을 받았느냐? 아, 그렇진 않았어요. 로즈 와일리가 주목받았던 거는 70대 중반 이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미술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이상향을 실현한 케이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기만성형,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의 그림, 천재성의 발견, 그리고 알아보기 굉장히 쉬운 그림들. 이 모든 요소들은 보통은 동시대 미술들, 주류 동시대 미술이 갖고 있는 성향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왜냐면 주류 동시대 미술은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자기 극복의 수단으로 보통 쓰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로즈 와일리가 그림을 노년에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로즈 와일리는 생계가 어려워서 젊었을 때 자기 집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그림 교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창작 활동은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로즈왈리에 대한 그러니까 미술 평론가의 제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저는 대기만성형으로 그러니까 나이 6, 70대 때 그림을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주목받은 케이스를 저는 사실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놀라운 케이스는 아니에요. 아마 이게 그 미술 그 전문가하고 일반인 관객하고의 아주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대기만성형에 대한 선망이 일반인들한테 있잖아요. 왜냐면 일반인들도 나이를 다 먹지 않습니까? 나이를 다 먹게 되면 그 젊었을 때 전성기는 다 사라지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직면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극복한 설레가 있기 때문에 이 로즈왈리라는 그 할머니 화가의 일반인들이 환호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